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전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에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